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봅시다. 예. 자, 오늘 206페이지요. 도시개발법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좀 신경 쓰면 최소한도 세 문제, 네 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사업시행절차법인데요.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미개발지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바로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업시행 방식의 환지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수용상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 땅 주인에게 시행자가 개발해서 다시 바꿔주는 방식, 새 땅을 개발해서 그런 방식을 환지 방식을 하고요. 그리고 수용 방식은 바로 시행자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협의 매수 또는 강제 수행해서 소유권 넘겨받아가지고 그 시행자가 개발해서 분양해서 바로 공급합니다. 공급받은 자들이 바로 법에서 정한 그 목적대로 건축물을 건축해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방식. 이게 바로 수용상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혼용 방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인바 그 시행 방식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8쪽 238쪽에 있으니까 시행 방식을 한번 살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행 방식 보이신가요? 238쪽 239쪽 보시면 시행 방식에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서 알아둘 것은 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1번하고 1번 좀 읽어두시고 1번 체크해서 읽어두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시행 방식 박스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꾼으로서 박스를 공부할 때는 사유를 짝짓해서 봐둔 것이 시험꾼입니다. 어떨 때는 수용상 방식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되는가. 거기 보면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발 등 집단적 그 말에다 포인트 딱 줘가지고 집단적이란 말 핵심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도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걸 기하는 것이 시용 공부 별것도 아니에요. 집단적 그 말라면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시행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말이 안 보이면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비교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시용 공부입니다. 그래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해 나가고자 바로 토지를 바로 합할 건 합한다. 합병 분할할 건 분할하고요. 이걸 분합이랍니다. 합해서. 그리고 교환도 할 필요가 있다든가 지목변경, 확률변경, 구획변경 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사업장에 들어설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이 한대요. 이 공공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서 아니면 변경해서 그리고 그 정비를 해서 그 지역을 좀 쾌적하게 새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가가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의 지가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가지고 수용상 방식을 적용해 나가기는 막대한 보상금 플러스 사업 지원이 들어갈 수 쉽다. 그러할 때도 환지 방식을 정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이 두 번째가 잘 나오니까 두 번째를 중협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혼용 방식이 있는데 혼용 방식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하는 방식으로서 이쪽은 수용상 방식 적용되는 구역이고 이쪽은 환지 방식 적용되는 구역이다라고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미분할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면 분할 혼용 방식, 분할하지 않고 하면 미분할 혼용 방식을 한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다시 이제 원점을 넘어오셔서 원점으로 넘어오기 전에 223페이지를 봐보십시오. 223페이지 보면 지난주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12명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223페이지하고 225페이지가 쫙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있죠.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그 자리를 드렸습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것 좀 정리해 가지고 오시라고 드렸나 안 드렸나요? 자료 드렸죠? 표. 예. 그걸 좀 미리 머릿속에다 정리를 해와야 오늘 도시개발법이 좀 쉬워진다 그랬습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2명 있는데 12명을 다시 분류해 놓고 있죠.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민간사업 시행자하고 공동출자법인. 알겠나요? 자, 그게 바로 공공사업 시행자면 1, 2, 3 해가지고 4까지 그 국지전공 이렇게 좀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가지고 완벽하게 좀 그것부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공공사업 시행자면 국지전공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지난주 자료에 알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관 그다음에 그 지방공사 그래 국지전공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관 지방공사 이네들을 공공사업 시행이라 한다. 이 자들 중 국가하고 지자체만 행정청에서 시행을 한다. 나머지 다 행정청에 안 시행을 한다. 이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시행자면 누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머지는 다 행정청이 아니 시행을 한다. 알죠? 했나 안 했나요?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그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가지고 그 파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그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5페이지에 있을까? 5페이지 그 공공사업 시행자하면 약점을 한다고 국지전공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고 지난주에 드렸던 자료 이걸로 한번 봐봅시다. 국지전공이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행정청이 시행을 한다 이거 남에는 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을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 6명을 내포한다. 6명이 뭐냐? 토수농 간철매다. 따닥 나와버려야 돼요. 토수농 간철매 알죠? 수능 관점에 토가 뭐냐 한국토지공사 수가 한국수영사 그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총사 쭉 있죠. 미입공공기관 이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만이 오늘 쉽게 따라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 정부출연기관 두 가지 있다. 한국철도시성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 그리고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5분부터 11분까지 있다. 특히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소유자 이게 중요해. 토지소유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걸 약자로 도시개발조합 더 약자로 조합이라 합니다만 이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이 조합은 누가 만드냐? 도시발구역에는 토지소자가 도시발구역을 정한 후에 그 안에 있는 토지소자가 만듭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도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만 시행자로 증받아 나올 수 있냐? 환지 방식 이게 아주 중요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절대 시행해야 될 수 없다. 그거 5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군인 장소에서 수도권 예허적으로 이전하는 일정한 그 법인 그리고 그 등록사업자 중 도시발사업 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 다음에 9번 토목공사 토목건축공사 면허를 갖고 도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0번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자 그 다음에 11번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까지를 민간사업 시행자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의자들이 둘 이상 뭉쳐서 출자액을 만든 법인을 공동출자분을 한데 초함만 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자하고 그 상대방을 잘 짝짓해서 좀 알아주셔야 되겠어요. 이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기도 하고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특히 도시발구역 저 위에 보면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으로 지정해준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정 제한자 있지 않습니까? 지정 제한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지정 제한자가 되는데 지정 제한자 중 누구는 시행자이지만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지정 제한자에서 배제된가 바로 국지조 그래서 일반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저 밑에 민간 시행자도요
조합은 빠집니다.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누구는 될 수 없다고요?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하고 조합. 약적으로 국지조를 해요. 그래 그 애들은 바로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그려져야 왜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될 수 없느냐? 국가는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직접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니까 지정제한제에서 폐지되고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바로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정권자니까 직접 지정해버리면 되고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에서 구청장은 지정요청자니까 지정제한제에서 폐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는 지정제한제 아니고 2번 3번 공공기관을 장하고 정보출연기관을 장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누구한테 직접 제한서를 낼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제한을 할 수 있다. 자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프린트물. 그리고 4번 특히 중에 지방사장은 누구한테 지정제한을 할 수 있냐 관할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자치구면 자치구청장한테 지정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장, 정보출연기관장, 지방공사장은 도시발구역 지정 제한 시 토지 소재 도움이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조합을 뺀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공동투자법인이 지정 제한을 하게 될 때 바로 관할 특도 시장수 구청장한테 내는데 이자들은 참고표 바로 지정 제한할 때는 그 지정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 지상권자였다면 그 자의 동의도 받아서 내야 되는 차이가 있구나. 누가 지정 제한서를 낼 때는 그 토지의 소자 동의를 처음부터 내야 되는가? 민간 사업 시행자. 이것들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업표로 가셔가지고 사업페이지 보시면은 이 프린트물 이 도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를 일목요연하게 지난주에 자료로서 정리해 드렸거든요. 이걸 딱 알고 계셔야 쭉쭉 연결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바로 관할 시도사 대도시장이 원칙이나 외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섯 가지 사유를 가지고 지정을 해나갈 수 있다. 그 시도사 대도시장 그때 특별시장은 특별시 내에 있다가 광역시장 광역시 내에 있다가 그리고 저 제도지사는 특별자치도는 그 특별자치도사가 8도는 도의사가 지정합니다만은 도대에 바로 대도시가 있다면 대도시는 직접 대도시장이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공법에서 여기저기 나오긴 하나 도시개발법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온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시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세종시 건설자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는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바로 특별자치시장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시도사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는요, 광역 자치단체를 말하긴 하나, 특별자치시장은 배제된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의사만 시도사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지정을 하려는 장소의 땅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게 될 때는 관계 시도사가 협의해서 지정할지를 정해야 하나,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그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지정할지를 정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새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시험에 나오니까 올해 그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권을 행사하는가? 첫째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란 말 중요하고 둘째 다른 부서의 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하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요청했을 때 예컨대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장관한테 하죠. 시도사 대도시한테 할 일 없겠죠. 장관이.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요청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기관의장 정보출연기관의장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토수농 간철매
국가에서 설립한 공사들, 기관들입니다. 그 토스는 관찰매가 또 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기관이죠. 아까 두 개 있었죠. 한국철도시성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장. 이것도 국가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장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국가격과 밀접한 건으로서 30만 주택 이상의 규모로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거. 근데 아까 지방사장, 지방사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지정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관할,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세계, 그리고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자치구청에서 지정 제한 설례지 이 국장한테 갈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아까 뒷배에서 그걸 했습니다만은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모르면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맞히기 쉽지 않습니다. 지방사장은 누구한테 지정 제한 설례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 특별자치도지사, 국장한테 갈 수 없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누구만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지정 제안서를 낼 수 있게 국토교통부장이 받아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되느냐.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그때 공공기관의 장 할 때 공공기관은 6개가 있다. 알죠? 토수농 관찰매. 꼭 그걸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시도. 에 걸쳐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지정할 자에 대해서 그때도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에 천재 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이 국가직 차원에서 그 난을 수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잘 새겨두셔야 되겠고 지정 요청자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지정 요청자 보면 2번 자 누가 요청할 수 있냐? 대도시장을 위한 시장, 군수 이 팔도 산하에 있는 팔도 계룡시장이 있다. 홍성 군수가 있다. 그네들은 자기 군적 있다. 시적 있다. 도시발굴 요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고 그네들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도의사한테. 충남 도의사한테. 이걸 관계를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광역시대에 있는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이네들은 자기 구했다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정권이 아니다. 지정 요청자다. 누구한테 요청할까? 바로 여기는 광역시장. 서울특별시는 특별시한테 요청을 합니다. 자, 그걸 관계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은 지정권자이다. 지정 요청자다. 지정 요청자다. 누구한테 가느냐? 국토교통부장한테 갈 수 없고 시도사한테 간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를 구성하고 있는 중앙정부.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아까 장관들, 문화관광책부장관. 이네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건만 요청할 때는 누구한테 요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방향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아니고 지정 요청자도 아니고 지정 제한자가 있다. 아까 했습니다. 지정 제한자는 누구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그 중에 세 명 중에 누구냐? 국지조. 국지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주하. 이걸 딱 가닥을 쳐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지정권자 이해하시고 지정 요청자, 지정 제한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들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자 도시개발법이 아주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정리했다 보고 그럼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자 206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는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도시개발법. 우리가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개발법에서
한번 잡은 바 있죠. 중요한 계기인 도시 군갈기. 개별 도시 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할 때는 이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 계획으로 결정하신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여섯 가지. 그래 약자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용용,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정 계량, 그 다음에 도시 개발사. 여기 있었죠? 여기. 그래, 지금 우리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 그래, 이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개법상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결정. 그런데 그 사업의 시행 절차는 국토개법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특별법인 도시개발법을 만들어서 규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여기에서 파생된 특별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국토개법은 국토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면 일반법 국토개법이 국토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면 도시개발법은 이 여섯 가지 건 중에서 특히 이거 하나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그 장소 지정하는 문제 그 안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방식 문제 시행자 문제 시행 절차 이런 것들 특별히 규정해 놓고 있는 특별법이다. 그래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하는데 도시개발구역을 우리 국토에다 지정합니다. 그래 그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만 특별히 적용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국토 아무 곳에서 다 적용된 건 아니다. 아,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그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만 특별히 적용이 되어지는 특별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국토개법도 그 공간에서도 적용됩니다죠. 네모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근데 국토개법하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나갈 때 특별법이 도시개발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 원칙에 입각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되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하면 되니까 국토개법상 관련 내용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도 바로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딱 결정고시했다. 결정고시하면 그 계획은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도시군가격은 구속적 계획이니까 바로 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딱 담아서 결정고시하면 고시한 그 계획의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는 고스란히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자로 개발계획이라 하니까 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한번 딱 결정고시되면 사업장에서는 그 고시된 개발계획의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도만 사업을 하여서 그 도시가 조성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데 오늘은 그 사업의 시행 절차를 쭉 구체화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만은 정비사업은 별도로 또 무슨 법에서 그 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느냐?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정비법도 특별법이고 국토개법은 일반법이다. 그래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특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되 없으면 그 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보충으로 국토법상
관련 규정을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그 관계를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리고 도시공가로 결정하는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주지의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5번, 6번, 3, 2, 1은 다 무슨 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나요? 국토개법. 국토개법에서 싹 그 내용을 자세히 규정을 해놓고 있었기에 국토개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만은 4번만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만 별도의 법인 도시개발법 별도의 법인 정비법을 통해서 상세히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 각각의 사업권에 대해서 이 사업은 이 법을 통해서 여섯 문제가 그리고 정비사업은 정비를 통해서 별도로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것은 바로 도시 군가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도시 군계획사업의 일종이다 이렇게도 알았어요. 도시 군계획사업의 하나다. 도시 군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개. 그래 이제 금방 언급했던 두 개하고 저 위에 3번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란 사업 이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하죠. 그 사업은 국토개법에서 우리가 규정되어 있었기에 국토개법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을 거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시군계획사업 세 가지는 그 세 가지 사업차 이루어질 때 바로 개발행 허가를 받아 한다고 그랬습니까? 개발행 허가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개발행이 허가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거 생각났으면 좋겠고. 자, 이제 이 법에 있는 내용을 하나는 이제 정리를 해 나갈까 하는데요. 먼저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는 한번 가볍게 체크해 봅시다. 먼저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장소를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장소.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 도시 개발 구역을 한다. 그래, 이 도시 개발 사업은 반드시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 이 도시 개발 사업은 무엇이냐? 도시 개발 사업은 다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발굴 꼭 지정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그 일종이고요. 그래 주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는 사업 이걸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래 이 도시발굴 지정할 때 미개발지인 논밭에다 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도로 엉망이고요. 개발되지 않는 땅에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이걸 시행자가 사업 비용을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부담해서 그 공간을 포크네트 동원해서 싹 밀어가지고 예쁘게 맹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공원도 만들고 그래서 예쁘게 구역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땅 개발을 해 나가는 목적이 주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그러면 상업단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밀어줬다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 물류센터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밀어줬다 그러면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밀어주면 보건복지단지 조성하겠다. 생태문화단지를 또 조성할 수 있고 등등등. 그리고 큰 시가지 세종시라든가 뭐 이대포 신도시같이 이렇게 혁신도시같이 큰 시가지 조성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큰 도로 팍팍 뚫어가지고 팍팍 뚫어가지고 하나의 신도시를 만든 사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뜻을 좀 봐주시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이란 도시 개발구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 용어지정에서 도시개발사업부서 한번 읽어두시고 가로 3번 보시면 이 국토개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이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도시개발법에서도 그를 전용한다 이렇게 그래 봐두시고 오른쪽에 모셔서 207페이지 이 개발계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말이죠.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해서 원 땅주인한테 바꿔주는 방식. 원 땅주인한테 주는 방식 뭐라고 했습니까? 원 땅주인한테 다시 주는 방식. 시행 방식 아까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원래 이 땅이 A 거였다, 뭐 B 거였다, C 거였다 그러면 다시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뭐 C한테 준다. 이렇게 개발해서 준다. 이걸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이 시행자가 저 땅들을 A급, B급, C급 저 안에 있는 땅 주인들께 돈 주고 협의 매수를 하든 협의 매수가 결되면 법적 절차 거쳐서 수용해서 보상 주고 소유권 넘겨받아가지고 바로 자기 걸로 소유권 전환한 다음에 바로 개발해서 이걸 다시 조성된 토지를 아파트 건설회사면 건설회사에게 등등 우리에게 공급해서 팔아먹는 방식 이것은 무슨 방식이냐 수용 사용방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이 호원연방식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시행방식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행방식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207페이지 가장 먼저 개발계를 만든다. 무슨 계를 만든다? 개발계. 아,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을 이렇게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누가 수립하느냐? 이 구역을 지정해 나가는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아까 우리가 지정권자 공부했죠.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 말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거 약자로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은 지정하려는 지정권자 수립하고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시되면 그 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서 고시된 그 개발계획 내용들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도시가 조성된대요. 그래서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획이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시키고 그리고 수립 시점 어떻게 된가 수립 시기 수립 시기 수립 시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립할 때 포함시킬 내용 포함시킬 내용 그래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그 내용이 한 장 넘어와서 보시면 210페이지인가요? 211페이지 211페이지 나오는데 수립시의 내용 이게 나와있죠. 211페이지 보면 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꼭 포함된다. 이걸 자주 읽어두셔야 되겠어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느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구역 명칭 주거단위를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냐 상업단위를 조성하고자 하는 장소냐 명칭과 위치하고 그리고 면적을 정확하게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는 그 기간 몇 년 동안 할 것이냐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사업 시행자 문제도 정합니다. 시행자 시행방식도 정하죠. 이렇게 시행방식. 그 다음에 6번부터 이제 인토, 저기 8번 교환, 보도, 재, 저기 13번 마지막 두째 주 비, 재비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인토, 교환, 보도, 재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입하는데 거기 보면 시행방식도 정하고 시행자도 정한다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교통 처리 계획도 담고 이 안에 수도 상하수도 도로 뭐 이런 것들
주요 기반 설치객도 재원 조달객도 담습니다. 비용 부담객도 담고 쭉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수립합니다. 근데 만약 시행 방식이 수용 상방식이면 14번도 꼭 포함해요. 14번이면 수용 또는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 그리고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또 소유권의 권리, 강압권, 어허권, 무료 사용 권리 이걸 약자로 이제 토지 등이라는데 이걸 14번 중요표에 넣으세요. 이 수용을 하게 될 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 다 열거되어 있어요. 법에서 만약 수용 방식을 통해서 수용을 하게 된다면 무엇을 다 수용할 수 있냐, 이 안에 편입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그리고 무료 사용 권리, 강압권, 어허권, 소유권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것들을 약자로 토지등이라 합니다. 이 토지등을 세세히 조사해서 목록을 잡아요. 목록을 잡아서 바로 이 계획에 따 담습니다. 담아서 고시하면 수용권이 시행자에 부여되는데 이걸 세부 목록에 따 줄 것이고 세부 목록에 따 줄 것이고 옆에 따 고시 써봐요. 고시. 고시. 세부 목록을 담고 이 개발계획 수발 때에 개발계획 내용에 따가 수용 사용 후 대상인 토지 등을 쭉 담아서 목록을 포함해서 고시합니다. 이렇게 고시. 이걸 약자로 세부목록이라고 그래. 고시. 고시가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돼요. 수용권. 수용권 부여.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어 버린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용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할 때 시행자에게 그 수용권이 법적으로 부여되는가? 세부 목록 고시. 이게 중요해. 이때 바로 수용권은 부여되어 버립니다. 시행자에게. 자, 그리고 이 개발계획을 수박이 될 때는 또 어떤 것도 포함하느냐? 넘어가서 보시면은 17번에 보면 초고속 정보 통신망 계획도 집어넣고 그리고 4번에 산업 유첩종 배치 계획도 담고 이 정도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개발했다는. 그런데 211페이지 다시 원점 넘어오셔서 211페이지 보면 개발계획 수립 시 내용에서 다만 13호부터 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쪽 줄거 봐요. 제일 위에 13호부터 16호에 해당 박스에 있죠. 박스에 13호부터 1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계획을 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켜줬다. 그거 다 체크해요. 제일 위에 몇 호부터요? 13호부터 16호 4개입니다. 4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말 중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무엇인가 봅시다. 한번 13번 도시개발구역 밖에 지역에 밖에다 따면 밖에다 내붙여봐. 1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비용 부담계 이것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해도 되고 개발했다가 14번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도 구역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이 된다. 수에다 내모치고 수용할 때 수 수용 사용의 대상 그다 줄 것이고 수에다 내모. 그다음에 15번은 임대주택 가로 건너뜨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전대책 그다 줄 것이고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전대책 세입자 내모치고 세입자 할 때 세입자 내모치고 그 다음에 바로 16번에 순환 개발 그다 줄 것이고 순환 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순했다 네모. 그래서 네 가지는
도시발굴을 취한 후에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을 시켜든다. 네 가지를 좀 봐주세요. 이걸 약자로 박수세순 이렇게 기하십시오. 박수세순. 박수세순. 아까 박, 도시발굴역 박, 수, 수용, 사용을 대상이 되는 거. 세비자의 주거안정문제. 세, 순환개발.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지정하는 후에 이 개발했다 추가로 포함해도 됩니다. 추가로. 추가로 포함시킬 사항은 네 가지 있는데, 약자로 박, 수, 세, 순, 이렇게 약자로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 도시발굴 요청해야, 의 밖에까지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진입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이때 이 도로 설치 비용 누가 낼 것이냐, 이런 것은 구역을 지정해야 밖의 지역의 범위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이 밖에 설치할 기반수를 설치면 누가 내야 할 것인가, 이건 나중에 조율해가지고 개발했다 포함해도 됩니다. 박. 그 다음에 이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도 이 구역이 지정되어야 이 안에 편입된 것만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구역이 지정되어야 그 범주가 드러나니까 이 수용, 사용의 대상은 토지 세목도 또 구역 지정 고시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입자의 추가 안정 문제. 이 구역을 지정해야만이 이 구역에 편입된 그 곳에 있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만 강구해주면 돼요. 시행자가.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세입자의 그 주관적 문제, 이 도시발굴역 밖에 있는 세입자까지 신경 쓸 필요 없거든요. 시행자. 그래서 구역을 지정해야만이 자기가 대책을 세우게 되는 세입자 범죄가 드러나니까 바로 이 구역을 지정한 후에 세입자의 주관적 문제도 개발했다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을 지정해야만이 바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 있다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옮겨주고 사업하여 철거하고 옮겨서 살게끔 조치 취하고 이걸 순환개발하고 철거하고 옮겨주고 철거하고 옮겨주고 철거하고 이걸 순환개발하고 그래. 이것도 구역을 지정해야 순환개발에 그 포함되는 주민들의 대책 문제도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구역을 지한 후에 나중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세 가지, 네 가지 약자로 이걸 박수 세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아까 만약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면 말이죠. 208쪽을 한번 가서 하나 체크할 게 있는데 수용 3방식 때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땅값 주고 보상처리하고 세권 넘겨받아서 하니까. 근데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한다.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게 될 때는 이 안에 편입될 땅 주인들 여러분이 이 사업장이 환지 방식을 적용해 나가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이다 여러분이 A다 B다 그러면 이 종전 토지의 일부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행자에게 바쳐야 되고요. 일부는 이런 도로 부지 공업으로 써야 되거든. 그때 내놓은 땅은 보상받지 않습니다.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이때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 시행자에게 사업병에 충당해서 세워라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땅을 일부 제공하는데 부담하는데 바로 그걸 채비로 쓰도록 하게 해서 이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는 시행자는 자기가 사업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에서 원주인한테 땅을 개발하는 후 줍니다. 그때 이 사업병 어마어마 투여해서 개발해서 주는데 시행자가 그때 사업병에 충당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일정 비율로 그 땅을 부담해서 줍니다.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하냐? 채비라고 채비지. 뭐라고 한다고요? 채비지.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채비란 말이 나오냐? 환지 방식이 환지 방식. 그래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보세요. 이 채자가 바꿀 채. 비용비 땅지자 그래 이 사업비용하고 바깥에서 가져가세요 라고 종전 토지소자들이 토지를 부담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채비지. 이 채비를 받아간 대가로 시행자 F에게 개발해서 원 땅주인한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채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부담을 해야 되고요. 또 일부는 이 도로 부지, 공원 부지 이런 것들을 공공설 용지라고 그래요. 공공설 용지. 이런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부담하겠는데 정전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 방식을 적용해 나가야 될 때 정전 토지 면적 대비 보통 얼마를 부담할 각오를 해야 되냐? 절반 정도. 약 50%. 예, 근데 여러분이 이 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여러분 뭐 임야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땅이 뭐 1000정부터 했다. 이 땅이 700정부터 했다. 뭐 이 땅이 1500정부터 했다. 그러면 다 A가 뭐 1000 다 가져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개발 끝나고 나서. 절반 부담해야 돼. 그러면 500만 주고 끝내버릴 수 있어. 이렇게 정전 토지 면적 대비 50%를 우리 부담하고 환지 방식으로 임하자 이렇게 했다면 절반은 제공해야 돼요. 부담한단 말이에요. 부담했던 땅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 땅 가지고 채비지 공공설 용지로 쓰게 돼요. 50억 자 천정부터 여러분이 A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발하기에는 땅값 계산해보니까 1억밖에 안 됐어. 근데 개발 끝나고 나서 500에 한 필지 예쁘게 받았는데 감정값 매겨보니까 이게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이면 손해본 거 없잖아요.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여기는 이제 쾌적한 도시가 계획적으로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땅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쾌적한 도시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건물만 이제 법적으로 허용된 건물만 딱딱 쳐서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반선 다 설치 제공된 상태니까. 그래서 손해본 게 없으니까 설령 토지 부담을 하더라도 어때요? 그냥 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방식 무슨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 B 바로 B가 700을 가지고 있었는데 700을 갖고 있었는데 500 받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500. 원래 토지 부담률을 50% 정했다면 절반씩 내놔야 되거든. 절반씩. A는 절반 냈다면 500 내놨을 것이고 500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A는 받아갈 양만큼 정확하게 받아갔네요. 차이가 없어요. 주고받을 것 없어요. 근데 B는 350 부담하고 350만 받아가면 되는데 그냥 또 500 줬네요. 그러면 150 더 보태줬죠. 이때는 더 늘려서 줄 수 있는데 이걸 증환지라고 그래요. 증환지. 뭐라고 한다고요? 증환지. 증환. 늘려줬다 이걸 증환지. 이렇게 또 시행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 법에서 그런 권한을 시행자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데 야 너 비 700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350만 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150 더 버텼을 때 이거 받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강제로. 그리고 150의 땅값을 내놔라 해서 징수합니다. 이 땅값을 청산금이라고 청산금. 뭐라고 한다고요? 청산. 청산금을 내놔라 해서 징수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C 1500 있는데 야 너 그냥 500만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원래 1500은 다 받아가지 못한다는 압니다. 절반 부담하면 750 부담하고 750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750을 주지 않고 500만 줘버릇해. 이걸 줄여준다. 이걸 가만지라고 가만지. 말한다고요? 가만지. 가만지. 그때는 얼마 덜 줬을까요? 250 덜 줬죠. 250의 땅값은 청산금을 계산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내는 방식이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이해 돼요? 자, 그래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할 때는 바로 정전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의 토지를 부담하되 부담한 토지는 보상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이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하려 하고 자, 개발 교섭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이 개발 교섭에서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 내용을 지금 보려 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을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는가? 거기 이 사업장에 편입될 땅 주인들의 면적하고 총수 두 가지 있어요.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요건을 종종 출제하니까 잘 봐두셔야 해요. 208페이지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동의 208페이지 제일로 첫머리 찾았나요? 208페이지 제일로 첫머리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에 따라 떠납죠. 무슨 방식일 때 기통을 받는다고요? 환지 방식. 수용 삼박수 바깥치면 틀립니다. 수용 삼박수 바깥치면 틀리고 환지 방식이란 말 208페이지 첫머리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발삽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의 정도는 지역의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 와와 와자 중에 와 토지 소자 총수 얼마?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 무슨 방식일 때요? 그래. 그리고 동시효권이다. 와란 말 놓치면 안 된다. 또는 하면 틀린다. 그리고 밑에 줄 다만 지정권이란 줄 거. 지정권은 도시발사업을 환지방으로 시행하려고 개발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이런 토지소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중에 시행자가 누구이면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죠. 그래 국가 지자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로 됐다 그러면 공용개발입니다. 공용개발. 공용개발이니까 이런 동의 받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공공기를 확보해서 도시발 사업이 끝난 후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현실인데 오히려 하락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에 상한 보상물 지급하면 끝납니다. 그렇다 써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면 토지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다 써 밑에다가 이 경우 토지 가격 하락 시에는 감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뭘 지급한다? 감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로 열고 266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 266페이지 참조. 이럴 때 가서 봐봐요. 가서 봅시다. 266페이지 이럴 때 연결해서 볼지 알아야겠어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꼭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라고요. 266페이지 보면 5번 감가보상금 있죠. 찾았나요? 266페이지 찾았나요? 266페이지 보면 6번 감가보상금 체크합시다. 먼저 감가보상금 옆에 또 한 말 써요. 도시개발법 이렇게 써놔. 감가보상금은 무슨 법에만 나오냐? 도시개발법에서만 나온다. 다른 거 없다. 한마디 써놓고 또 한마디 더 써요. 시행방식이 환지방식일 때만 적용. 시행방식이 환지방식일 때만 적용. 시행방식 무슨 방식 때만 이게 나오느냐? 환지방식. 수용방식 때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 환지방식. 또 한마디만 더 써요. 시행자가 약자로 국지라고 써. 국지 약자. 시행자가 국지인 행정청일 때만 적용. 국지인 행정청일 때만 적용. 행정청일 때만 적용. 됐나요? 자, 그걸 전자하고 이제 가볍게 체크하겠어요. 자, 감가 보상금 하면 먼저 무슨 법에만 나오는 용어냐? 도시개발법. 둘째, 이 감가보상금은 도시개발법상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될 때만 나오느냐?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시행자가 누굴 때만 이게 나오냐? 국지인 행정청일 때만 등장한다. 이렇게 딱 세 가지를 먼저 딱 입력해야 돼. 자, 그걸 전체하고 1번 보겠는데요. 행정청이 시행자는 찾았나요? 그때 행정청이 시행자였다 줄 거 봐요. 약자로 국지 그렇게 써놔. 국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국지라고 그래. 행정청이 시행자하면 누구라고? 국지. 국지일 때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국지가 아니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국지인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 총액이 총액이다. 총액이 시행 전의 총액보다 줄어들었어. 아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도시발 사업을 끝내고 나서 땅값이 올라간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국가고 지자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공공지 막 공원도 몽땅 확보해버리고 청사부도 몽땅 확보해버리고 놀이터 몽땅 해서 땅값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렇게 수요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강가 보상이라. 도시발사업을 하기 전에 이 구역 내 땅값이 총액이 1000억이었어. 근데 도시발사업 다 끝나고 나서 국지가 도시발사업 다 끝나고 나서 감정값 얘기해 보니까 800억으로 떨어져 버렸어. 800억. 공공률을 너무 많이 확보해가지고 국가 지자체가 200억의 차익이 발생했죠. 그걸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 그리고 그 용익권자 임차권자에게 보전해서 줘요. 그걸 감가 보상 그래. 그래 이 감가 보상금을 누구에게 주냐? 종전 토지 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정도만 보셔. 누구한테 준다고요? 토지 소자라든가 임차권자에게 분배해서 줘요. 보전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당권자에게는 주다 안 해요. 저당권자에게는 안 주고요. 임차권자 등에 줍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 1번만. 감가 보상 누가 시행할 때만 주느냐? 국지 행정청이 시행할 때만.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나오는 얘기? 환지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사업하기 전에 총액보다 사업 후 그 총액이 줄어들 때 그 떨어진 땅값만큼 보전해서 주는 것을 감가 보상을 하고 감가 보상을 지급할 때 대상자는 그 안에 있는 종전 토지자라든가 용익권자인 임차권자에게 주지 저당권자에게 주는 건 아니다. 이 정도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원점 넘어오셔 가지고 208페이지. 208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아까 조금 전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발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 동의서 받으라고 했죠.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 총수 2분의 3을 동의 받으라고 했는데 이때 면적을 계산하게 될 때 여기 봐봐요. 이 안에 국가 땅이 있고 지방 자산체 소유 땅도 있고 사유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아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한 토지 소자와 토지 소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환지 방식을 통해서 사업하겠다라고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는데 그때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안에 국가 땅이 있다 뭐 지방 자산지 땅이 있다 그렇다면 이 국공지 면적을 포함하느냐 제하느냐 거기 나와 있어요. 자 박스 안에 봐보세요. 포함한다 제한다 뭐라고 나왔나요? 포함한다. 그 말 중에. 그래서 이 면적을 박스 안에 1번 받으셔. 박스 안에 동의자 수 산정방법 208페이지 박스 안에 1번 보십시다. 찾았나요? 1번 보면 도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계산하는 경우 말. 국권위를 포함해서 산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포함이란 말 동안 포함의 반대말 뭘까요? 제 알겠죠? 그래 제한다 그럼 틀겠어. 잘 나오니까 알았어. 그래 이제 정리해서 도시개발법에서요 면적을 계산해 나가려 때 이 사업장 안에 국공유지였다면 그건 포함된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국토개법은요 제대 국토개법은 제 도시개발법은 포함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 머릿속으로. 무슨 법은 제된다? 국토개법은 제되고 도시개발법은 포함된다. 국공유지는 그리고 2번 보시면 2번 보시면은 여기 아까 토지 소자 총수 2분의 3을 동의 받아 그랬잖아요. 토지 소자 총수 여기 보세요. 여기 토지 소자가 예? 토지 소자 총수 2분의 3을 동의 받아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토지는 한 필지인데요. 토지는 한 필지인데 공유자로 돼 있어. 공유자. 그러면 공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자 한 명만 이렇게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을 토지소로 계산할 것이냐 2번에 답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토지소로 인정해 줍니다. 찾았나요? 알겠죠? 그런데 이 땅도 공유는 공유. 이 땅 금방 봐보세요. 여기가 이 땅은 한 필지인데 토지소자가 공유로 되어 있어. 그 공유자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 주문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가 20명이면 이때 토지소자 계산을 몇 명으로 계산해 버려요? 한 명. 한 명. 근데 여기 봐봐. 이 땅도 공유는 공유인데 집합건물이 있어. 집합건물 이렇게. 집합건물. 그래서 구분소유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집합건물이 있는데요. 이 구분소유자가 여기 보니까 9명 있어. 9명. 건물 하나에 9명이 구분소유자 있어. 구분소유자는 땅에 대한 지분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땅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갖고 있을 건데 땅 소유자로서 9명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토지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 구분소자는
이해돼요?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1번을 잘 새겨두세요.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돈을 받은 대표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소로 계산하면 되는데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한 명 한 명으로 계산해 준다. 이거 이해돼요? 이걸 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6번 앞에 다 이렇게 써요. 6번 앞에 다 뭐라고 쓰냐면은 동의받는 순서 이렇게 써놔요. 동의받는 순서. 6번 앞에 다 동의받는 순서. 동의받는 순서. 자, 아까 저 안에 있는 땅 동의받을 때게요. 국가 땅도 있고 지방 자산체 소유 땅도 있고 개인 사유의 토지도 있어요. 사유. 그때 아까 동요권 충족할 때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을 동의받아 그랬죠. 그런 동요권을 충족해 나가고자 할 때는 그냥 뒤집박죽 동의받는 게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국가 땅이 있다 지자체 땅이 있다 그럼 일단 나눠놓고 나눠놓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먼저 받아보는 거예요. 사유지. 그래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동의서 먼저 받아보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으면 나중에 바로 이 국가문제 관리청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아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누구 먼저 동의받는가? 사유지. 그래서 그 말이에요. 6번 국권유를 제한 전체 사유토지 면적 전체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바로 환지방식 적용적의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되면은 나중에 누구한테 가서 동의받아본다? 국공인지 관청한테 가서 동의받아서 그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누구부터 동의를 받고요? 사유지 거. 그래서 일단 국공인 거 나눠놓고 바로 사유지 거 받고 그래도 동의요건이 부족하면 바로 국공인지 관청한테 가서 받아서 충족시키면 된다. 이렇게 흐름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놔놓고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207페이지. 207페이지 보면 이 개발계획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래 이 구역을 딱 정하세요. 이 개발계획에다가 이 구역도 포함해서 딱 고시하면 이 구역도 확정고시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요. 개발계획 만들어서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그 구역의 범주를 딱 정하고 이 개발을 쓸 것이 하면 이 구역이 지정 것이에요. 그래서 선이 이거고 이게 후거든요. 이렇게 개발계획 먼저 만들고 나중에 개발계획이 지정 것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계획 만드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절차상. 그래 때로는 2년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5년까지 걸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하나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 소음이 나면 투기꾼들이 매일 땅을 사놔가지고 장난칠 소재가 있어. 그래서 시급성을 요한다. 그러면 개발을 먼저 안 만들어요. 그냥 이걸 도시발굴 딱 지은 곳이 하면 법적으로 이 안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행위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도시발굴이다라고 딱 증거하면 그 장소는 행위적인 효과가 발생해서 투기꾼들이 바로 발을 싹끊을 수가 있어. 이 투기꾼들은 어때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장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여기 저기 있다. 뭐 앞으로 여기야 도시발굴 구역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미리 땅을 사고파고 해서 땅값 올려놓는데요. 이 구역이 확정돼 버리면 이 구역이 확정돼 버리면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은 어때요? 수용방수를 적용하게 되면 수용당하니까 뭐 팔아봐야 다 먹고요. 누가 살 사람도 없고. 또 인접해 있는 땅 주인들은 여기가 쾌적한 도시가 조성된 걸 말미암아 땅값이 자연스럽게 상승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아. 투기꾼들 와서 팔아고 해도. 그쵸? 그래서 바로 투기꾼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도시건설차 사발할 때는 미리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교섭에서 나가도 되는 경우수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207페이지 가로 2번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구역을 지정해버리고 나중에 개발교섭에서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어떨 때냐? 땅값이 싸고 아직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도시를 건설해 나갈 때 투기 발언이 좀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때 그런 지역일 때 이 규정을 통해서 처리를 해나가도 됩니다. 그런 지역은 주로 어디냐? 여기 사업장이 자연녹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 지역은 땅값이 싸고 기반시설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투기 발언이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자연녹지에서 개발할 때, 생산녹지에서 개발할 때에 그리고 도시역 여허 지역에서 개발할 때, 비도시역을 하나의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에, 그리고 이 구역 전체 면적 대비 주거 상업 공업 주 면적이 30% 이하밖에 포함되지 않고 미개발 지역 70% 차지할 때에, 그게 중에 주상공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하만 포함돼서 개발할 때 30. 그리고 4번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을 정하고자 할 때 다만 이때는 잔향의 보존을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에 그래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공모해서 개발을 수립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해서 선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경우수가 시험에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중요표에서 좀 여섯 가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잠시 쉬어가지고 210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